봄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기는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영상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아에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줬으면 기본 튜닝만 해도 훌륭한 7인승 리무진 리뷰 영상 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봄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역시 차도 예쁩니다. 다만 제 얼굴이 좀 못나서 좀 부족한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 출고가 되는데, 오늘의 영상 주제는 기아에서도 7인승 만들 때 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으면 이중으로 돈 들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7인승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이고요.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예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이렇게 날렵한 앞부분 사진도 첨부합니다만은, 그리고 사이드 옆부분과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많이 다르고, 재질 그리고 역시 이 안에 들어간 이솔랍 방음까지 정말이지 단열 확실합니다. 자, 외장 쪽은 사진 첨부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입니다. 일렬 쪽 한번 열어보면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 어떠신가요? 요즘 대부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색깔이 새들 브라운 위주로 출고가 되는데 가장 계약도 많습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도 계약 주시면은 수용 가능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직 선택의 폭이 없죠.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취향 존중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 제가 또 착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본 차량은 매일 동일합니다. 요즘 대부분 다 동일하네요.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 정말 멋지죠. 그리고 보조색의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당연하고요. 막걸리 한 잔 노래를 클릭하면은 요즘에 유튜브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막걸리 한 잔 바로 나옵니다. 즉 미라클 더싱 본 제품만 있으면은 장거리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 있죠. 그리고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는데 돈 드리는 이유가 있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뿐만 아니고 운전석 승차자가 아주 편안하게 피로감 없이 여행을 갈 수가 있죠. 핸들 정말 예쁜데 비싼데 80만원인데 많이 허십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당연한 거죠. 컬팅 자수 바닥 깔끔하게 라인 매트까지 깔려 있는 모습. 자, 일렬은 특별한 거고 오늘은 이렇게 블루투스 더싱 노래방 있으면은 유튜브 딱 켜면은 없는 노래가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열이죠. 역시 1열은 거의 대부분 9인승 7인승 동일합니다. 자, 2열에 한번 비춰봐 주세요. 넓은 레그룸, 그리고 평탄함 및 요트 바닥, 레일은 순정 레일 그대로 유지했고 리무진 시트만 가미를 했는데, 자 이렇게 넓은 공간 나오는 거 7인승 리무진만의 장점이죠. 제가 한 번 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가 되겠고요. 이 승차 모드에서 이렇게 정말 버튼 하나만 쭉 눌러주면은 바로 릴렉스, 릴렉션 모드가 됩니다. 와우, 기분이 좀 묘해지는 그런 시트 포지션. 자, 이 상태에서 언더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올려주면은 바로 바닥 언더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자,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조수석 시트 유지해도 발이 닿지 않고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밀어주면은 언더서포트가 앞쪽으로 연장이 되는 모드죠. 자, 이 상태에서 자체 안전벨트가 있죠. 본 차량은 이렇게 자체 안전벨트가 있어서 이렇게 니운 상태에서도 벨트를 하면은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푹 놓고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앞에 모니터 있고 마이크 주면 노래 한 곡 하면 끝장나 합니다. 와우. 그리고 아 진짜 장거리 갈 때 졸릴 때 골프 치고 올 때 뒷사람들 다 자는데 노래방 더 미라클 더싱 틀어주면은 잠 안 자고 정말 즐겁게 장거리도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커튼 당연하죠. 하드 블랙 그리고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커튼은 이렇게 완벽한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죠. 자, 3열에도 마찬가지 커튼이 있고요. 아,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는 바로 릴렉션 포지션. 게다가 이렇게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노래방 실행 중이고요. 원하는 노래
자, 한 곡 노래 할 동안에도 다른 분은 이렇게 커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른 곡을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뭐 사랑2 등등. 자,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장점이죠. 정말이지. 요즘 유튜브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자, 전체 소리는 전체 스피커로 나는데 제가 볼륨을 올리면 저작권 관계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실행되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본 차량은 자체 저희가 2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자 매일 설명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샤무드 재질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전체가 조각조각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술이 없는 거 그리고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아트원만의 기술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는 완전히 다른 기능 그리고 디자인을 비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합니다. 즉 기아에도 하이리무진이 나오고 이렇게 외부 특장 아트원에서도 멋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생산해서 직접 공급한다는 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멘트가 이상한가? 자, 어쨌든 다시 원위치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죠. 다시 원위치하는 거 간단하죠.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전체가 승차 모드로 바뀝니다. 자, 내릴 때는 이렇게 승차 모드로 발걸이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현재 상태는 2열 시트를 뒤로 완전히 빼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도 트렁크 쪽에 적재 공간도 보고 유튜브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이렇게 번호판 가리고 영상 촬영합니다. 늘 강조했죠. 정말 보조 제동등, 아,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밤에 불빛 보면은 아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여기서 끊기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원형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순정 브레이크는 페인팅으로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 번호판 보이면 안 돼. 그리고, 예, 카니발 마크, 그 다음에 글로벤 마크, 아래쪽에는 바디킷을 제외하고 듀얼 머플러만 했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듀얼 머플러만 해도, 안 해도 예쁘지만, 자, 트렁크 오픈 하겠습니다. 트렁크 오픈하고, 뒤에서 이렇게 그 마무리 영상 담을 건데요. 자, 번호판 올라갔으니까 뒤에 좀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의 현재 2열 시트가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고요. 6대4 싱킹 분할 시트는 현재 싱킹된 상태, 그리고 바닥에 요트 바닥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싱킹 시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 올리면은 시트 형태가 되는데, 2열을 앞으로 당겨주면은 성인 7명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는데 이 싱킹 공간에는 또 다른 3D 매트도 있다는 거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허니콤 블라인드도 한번 비춰줘야죠. 이렇게 블랙 하대에 브라운 원단을 선택을 했고 상하 작동을 합니다. 상하 작동하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 당연하고 스위치는 실내 등 스위치와 연동이 됩니다. 왜냐? 전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렸을 때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식 커튼은 이만큼 가리죠. 하지만 아트원은 전체가 개방된다는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좋은 꽃 한번 비춰주십시오.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골프 어프로치 연습 5m, 10m, 15m 자주 연습해야만이 실력이 늘죠. 자, 이렇게 좋은 봄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출구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즘 기아 카니발 주문하면 11개월 걸린답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 심지어 가격까지 따져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튜닝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은 봄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